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지방교육재정예산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가운데 60%가 넘는 금액을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요 상권에 빈 건물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예산 조기 집행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교육재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예산 조기 집행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지방교육재정 6,803억 원 가운데 63.5%인 4,32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맞춤형 복지비와 교육 운영비, 목적 사업비 등 지역 경제와 관련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산 편성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가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다. 또 학교와 체육관 등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시설비 등 건설 예산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됩니다. 조기 발주와 성금 지급, 적적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동성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의 지침대로 지방교육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